여러 행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발표하실 이영상 대표께서는 저희 협회에 지금 회장님 아닌 전임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 회장님이라고 저희들 불러드리는데 전임 회장님이시고 그 북경에는 유명한 대학이 제가 두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경대학이 있고 또 청와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 대표께서는 한국의 청와대인 그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재원이시고 오늘 이 이제 포럼 및 지금 전체 지금 이 박람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참석한 곳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관이 그만큼 이렇게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어떤 이렇게 보다 큰 그림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이렇게 힘을 보태시는 분을 소개해 드려서 참 제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또 명회장님한테 하나 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계속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20분이 너무 참 짧지만 죄송하지만 시작하실 때 좀 시간 좀 보시고 15분 정도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는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스트림스의 창업자이고요. 대표이사인 이영상입니다. 중국어로 리룡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잠깐만요. 그 여러분들 요즘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부분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이 데이터 가버넌스가 왜 중요한지 데이터 가버넌스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떤 대형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내다가 각자의 집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 여러 가지 기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의 대폭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당연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가 된다라고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보는 어떤 시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아이먼 제이드라는 분이 데이터의 어떤 그 현재 어떤 트렌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어떤 물리적인 데이터로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떤 인포메이션화해서 정보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의 나의 자산, 재산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추세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분명한 명백한 경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데이터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그건 데이터로서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달성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 내가 얻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정말 내가 원하는 수준에 와 있는가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가, 어떤 분석과 데이터 품질 같은 이런 이슈를 동시에 문제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그 정보가 결국은 또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너무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한테 개개인에 맞는 정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정보 같으면 제한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나은행 얘기도 하셨고 뭐 지금 중국의 어떤 현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자정부 어떤 현황도 이제 말씀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단계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통계를 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달이 돼서 지금 최근에는 그 예측하는 부분, 예측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수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하게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측을 하고 그것을 빠르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어떤 데이터 활용 이런 차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은행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그 다음에 과연 중국은 이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나 이제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데이터 활용이라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버넌스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의 산업 구조, 산업 규모나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보시면은 그 중국의 빅데이터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봐서 2011년도 말부터 이 빅데이터란 용어가 굉장히 자주 쓰이게 돼 있고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빅데이터는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경쟁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기업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정보 시스템을 내가 운영을 하는데 모든 회사마다 이제는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기는 데이터를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그 기업 내 정보 시스템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확률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40%는 결국은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빅데이터라는 이슈, 그 다음에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자정부를 우리가 잘했다, 일부 그 상당 부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 활용이라는 면에서는 아직도 저희들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도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상당히 낮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프라 서비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보안 서비스, 보안은 없으면은 당장 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데이터 가버넌스를 우리가 말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같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어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완벽한 내가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데이터 가버넌스가 생기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나 관리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어떤 세계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가버넌스가 뭐냐? 여러분들 이 중에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말을 아마 이번에 처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가버넌스란 말이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옛날부터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은 얘기가 됐었지만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외 연구 기관에서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 가버넌스하고 관련된 어떤 용어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부분들이 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고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백업, 그 다음에 모니터링 앤 오딧, 그 다음에 세큐리티, 그 다음에 컨텐츠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그 다음에 MDM, 마스터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 데이터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가버넌스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가버넌스는 이것을 어떤 여기 보면 규칙, 그 다음에 지침,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이런 걸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 스탠다르다이제이션이라는 데이터 표준화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데이터 가버넌스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조직과 조직, 체계와 체계,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장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표준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 회사의 어떤 탑 클래스에 있는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 가버넌스의 효과를 보시면 한국의 한 반도체 회사가 데이터 가버넌스를 전체를 다 구현하지 않고도 데이터 표준화를 잘 구현해서 지금 보시면은 438 한화로 지금 여기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약 2억 RMB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 가버넌스에 대한 어떤 추세는 미 국방석에서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성과가 있는 기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스케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건데 초록색이 바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통합을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 데이터가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초록색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고 있는데 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어떤 시장 마켓 사이즈가 결국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그 나라나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가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결국은 결국은 이제 관리 체계, 그다음에 조직 체계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위에 이제 관리 지침이나 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보관해야 되는가, 어떤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그거를 그 폐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이런 정책과 제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런 데이터 인프라가 이제 준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전사 차원에서 데이터 품질을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각계 시스템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하는 차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가버넌스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서 간에 조율을 해야 되고 이익 집단 간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현황에 맞게 어떤 체계별로 혹은 전사별로 이렇게 전사별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별화해서 데이터 가버넌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골은 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골은 결국 이제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및 관리 비용 관리를 통해서 비용을 우리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를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활용이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를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물을 때 제가 대답을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상시 조직을 운영을 해라. 데이터 가버넌스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각계 어떤 데이터 품질 활동을 하지 말고 전사적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업무 처리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시키고 워크플로우를 프로세스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획일적인 부분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조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가버넌스를 이루는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나 이런 이런 단위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나열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가버넌스를 구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건데 결국은 데이터 지금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는 이유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설 수 있다라는 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가버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조직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을 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창고에 물품이 바로 10km 떨어진 창고에 물품이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르면 200km 떨어진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내가 그 계속 폭증을 하는데 이것을 다 디스크에다가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폐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해도 사실은 이 운영 비용을 상당히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를 이루게 되면 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조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이나 어떤 조직적인 이런 가치 공유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낮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중국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구가 얼마나 고급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냐, 고급 인력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를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양산해내고 이거를 활용하는 시스템 따라서 이 데이터를 지식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고급 인력 양성이나 활용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발표 시간을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